캐리캐리 꼬마 케빈이랑 만든 탕후루 너무 맛있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달달한 기분이야. 비록 엄마한테 집이 더러워져서 혼나긴 했지만 맛도 있고 재밌었지. 응,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이 콜라가 새로운 탕후루 레시피를 가지고 왔지. 어? 새로운 탕후루? 그게 뭔데? 바로 비닐 탕후루. 비닐 탕후루? 검색해봐야겠다. 어때? 완전 신기하지? 진짜 있네? 캐리가 안 만들어볼 수 없지. 당장 만들어봐야겠다. 꼬마 캐빈, 뭐 하나 전화해볼까? 좋아. 아, 꼬마 캐빈, 뭐해? 나 축구 중이지. 아, 축구? 나 탕후루 만들 건데. 저번에 만들었던 그 탕후루? 아니야, 이번엔 진짜 특별한 탕후루. 비닐 탕후루. 그럼 당장 갈래. 오케이, 빨리 와. 좋았어, 캐빈 온대. 아우, 재료 준비 다 했는데. 나왔어. 아우, 왜 이렇게 늦게 와, 꼬마 캐빈. 탕후루 만들 준비를 다 하고 왔지. 그러네, 준비 다 했네. 일단 빨리 앉아봐. 좋아. 캐리가 비닐 탕후루를 만든다고 했잖아. 너무 궁금하지? 응, 궁금해. 일단 순서가 있어. 자, 이거는 우리 꼬마 캐빈 거, 이건 캐리 거. 고마워, 캐리. 이 종이컵을 이용해서 만들 거거든. 먼저 이 종이컵을 잘라줄 거야. 잘라. 조심.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줘. 가위 사용은 조심. 2차, 0차. 우와, 이렇게 잘라줄 거야. 우리가 사용할 부분은 이거. 자,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꼬마 캐빈도 해보자. 종이컵을 꺼내고 캐리 가위. 가위 사용은 조심. 이렇게 자르는 거지? 아니지, 꼬마 캐빈. 이쪽으로 해야 된다니까, 아랫부분. 아, 반대쪽이었지.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하고 돌려서 자르고. 좋아. 캐빈도 잘한다고.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해보자. 가위 사용이 어려운 우리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겠는데? 맞아. 꼬마 캐빈은 캐리가 도와주도록 하지. 역시 캐리야. 못하는 게 없어. 그럼, 내가 못하는 게 없지. 자, 이제 캐리도 위생장갑을 끼고. 요리전 필수지. 이제 꼬챙이에다가 과일을 꽂아줄 거야. 저번이랑 똑같이. 꼬챙이가 짧아, 캐리. 하나씩만 껴줄까? 이렇게 조심.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이게 포인트야. 설 수 있도록. 오, 케빈도 했어. 에이, 중심을 잘 맞춰야지. 다시 해볼게. 이번엔 제발. 오이. 캐리가 도와줘. 됐다. 역시 캐리 잘한다. 대단하지? 응. 자, 길도 해볼까? 오. 이번엔 제발. 오, 됐다, 캐리. 포도는 두 개씩 해도 되겠는데? 알겠어, 캐리. 캐리, 저번에 먹었던 탕후루 중에 무슨 과일이 제일 맛있었어? 캐비는 샤인머스켓. 캐리는 토마토. 토마토? 생각만 해도 달달해. 토마토도 너무 달콤하더라고. 근데 저번에 우리가 딸기를 못 먹어봤잖아. 그랬지. 그래서 특별히 딸기를 구해왔지. 대단한데? 큰 것도 해볼까? 응. 큰 거는 여러분 껴봐야지. 과일 향 너무 좋지? 너무 새콤해. 새콤새콤해. 새콤달콤. 캐비는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해? 케빈은 귤이지. 귤? 진짜로? 하긴 겨울에는 귤이 진짜 맛있지. 맞아. 케리는 뭐 좋아하게? 샤인머스켓? 땡! 그렇다면 딸기? 땡! 그러면 케빈? 딩동댕. 역시 케빈일 줄 알았어. 케리는 모든 과일을 다 좋아해. 기득 웃겨. 속도를 높이자. 좋아. 빨리. 영차 속도를 높여. 짠.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응.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 뭐지, 케빈? 설탕 옷 입히기. 빙고. 설탕. 자, 설탕 비율은 저번이랑 똑같이 설탕 2에 물 1. 좋아, 한 번 더. 좋아, 그 다음에 물은 1. 됐다. 골고루, 골고루. 됐다. 어, 넘쳤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20초씩 전자레인지에 다 돌려줄 건데 계속 확인을 해야 돼. 우리가 그때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했었잖아. 그치,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설탕이 갈색이 될 때까지 기다렸었잖아. 똑같이 20초씩 계속 돌려서 색깔이 변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얼른 돌리자. 자, 넣어보자. 조심조심. 오, 무거운데? 차차차. 안 돼. 째깍째깍 어? 된 것 같은데? 잠깐만, 한참 물었는데? 뭐 한참? 이게 양이 많아서 그런가? 그럼 30초씩 한번 기다려보자. 째깍째깍 행복은 내 마음속에. 그 다음 뭐지? 어, 보였더라. 나나나나나나. 어? 어? 개, 어?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오, 색깔 변했어. 아, 얼른. 갈색. 잠깐만, 이거 뜨거울 것 같은데? 조심조심. 어, 설탕 냄새 꺼내볼게. 너무 좋다. 갈색이야, 갈색. 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됐다. 이거 탄 거 아니겠지?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걸로. 좋아. 됐어? 완전 붙었어. 됐네, 됐네. 한번 해보자. 아, 캐리! 조심했어야지. 아, 아, 그러니까 항상 침착해야 된다고. 자, 캐리가 한번 해볼게. 일단 딸기부터. 이거를 이렇게 조심조심. 조심조심. 이렇게. 오, 막이 생겼어. 보이지? 이렇게. 어, 뭐야, 터졌네. 야. 이렇게 해서 딸기를 넣고. 뭐야, 캐리. 어? 다시. 이걸 처음부터 잘 꽂았어야 돼. 아이, 망했죠. 다시 한번. 잘 됐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걸 넣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아, 이거. 이게 아닌데, 이 모양이? 근데 이거랑 비슷하긴 하거든? 이거 뭐야? 신기한 탕후루가 됐어. 약간 실타래 탕후루 같은데? 그치? 그러게. 우리가 더 멋있다. 이거 봐, 봐봐. 해볼게, 다시. 파이팅, 캐리! 잠깐만. 이거 딸기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거 뭐야? 근데 멋진데? 멋있는데? 작품 같은데, 작품? 어때? 잠깐만. 설탕이 굳고 있다고. 안 다시.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케빈,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야,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어머. 제발.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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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오! 캐리, 비닐이 생기고 있어. 대박, 대박,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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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정도. 이거 된 거잖아, 이거! 대박! 좋아, 좋아. 캐리 이제 자신 있어. 천천히.
어라? 이게 뭐야? 그래도 이쪽은 됐다. 아, 뭔가 아쉬운데? 다시. 그래도 잘하고 있어, 캐리. 잘 되는데? 후. 케빈이 도와줄게, 캐리. 케빈이 좋아하는 귤. 하이. 오, 캐리 이제 잘한다. 이거 봐. 이대로 굳었어. 시켜주자. 더 늘어난다. 늘어나라, 늘어나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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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라? 어라? 오라라. 작아졌네. 어? 이번에는 실타래 볼까, 우리? 실타래 탕후루? 어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자, 꼬마 케빈이 이렇게 하고 있어봐. 캐리가. 오! 오! 어, 거기 잡아줘.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웃긴다, 이거. 이거는 아무도 못 먹어봤을걸? 우리가 최초야, 캐리. 어? 그래. 우와. 오, 멋있어. 작품 같은데? 짜잔! 실타래! 실타래, 닭으로! 대박! 우와. 자, 근데 이거 설탕이 굳었어. 벌써? 조금만 다시 데필까? 좋아. 캐리, 빨리. 어, 됐다. 자. 얼른 하도, 다시 해보자. 얼른 굳어라.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됐어. 어라! 아, 조심 해야 되는데. 다시. 조심해, 캐리. 성공! 성공! 좋아. 이 속도로 빨리 해보자. 아까 실패 안 갈기도 해보는 거야. 응. 안 돼! 아니야. 살았어. 이 정도면 성공이지. 그치? 맞아. 완전 성공이지. 캐리, 케빈도 해볼래. 케빈 이거 갖고 있어봐. 꼬챙이. 자, 그러고 있어. 우와, 멋지다. 이대로 가지고 있어. 성공! 이게 뭐야? 안 돼! 감싸란 말이야! 어, 근데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 봐봐. 이렇게 해서 굳힌 다음에 여기 굳힌 다음에 여기다 깨부수는 거지. 깨부순 거를 짜잔! 우와! 이것도 작품이다. 어때? 너무 예뻐! 완전 작품인데, 진짜? 예술같이 예술. 이제 다 만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정리하고 먹어볼까? 응! 얼른 정리하고 빨리 먹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비닐탕후루랑 우연히 만들게 된 실타루? 실타래 탕후루까지 완성! 자, 케빈 뭐부터 먹어볼까? 케빈은 실타래 탕후루. 실타래? 케빈 이거 먹어봐, 그러면. 그럼 캐리도 캐리는 이거 설탕 조각으로 만든 딸기.
뭔가 유리조각 같은데? 먹을 때 조심해. 자, 하나 둘 셋 하면 먹는 거야. 하나 둘 셋 셋. 우와 너무 달고 맛있다. 완전 성공이야 캐리. 너무 맛있어. 너무 성공적이다. 캐리 짜. 너무 맛있는데? 지난번이랑은 또 다른 맛이야. 지난번에는 약간 설탕 코팅이 살짝 두껍게 되면서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크런치 과자를 먹는 느낌? 크런치 과자? 어땠어? 너무 달콤하고 입에서 뭔가 팡팡 터지는 기분이야. 터진다고? 이게? 그래? 그럼 캐리도 한번 먹어볼까? 캐리 한번 이걸 먹어볼게. 실타래 포도. 얼른 먹어봐. 자, 짠. 어때 캐리? 신기한데? 식감이 신기하다. 완전 맛있지? 그러면 우리 대망의 비닐탕으로 먹어. 얼른 먹어보자. 케빈 이거 먹어. 케빈 이거 먹을게. 짜자잔 로켓 같은데? 짜자잔 짠짜잔 짠. 이거 먹는 방법이 또 있던데? 기다려봐. 이거를 소리가 그렇게 재밌대. 기대돼. 캐리가 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둘 셋.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캐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접혀진다고 그랬었는데 아닌가 봐. 아까처럼 똑같은 모양 됐는데. 이게 아닌데. 그럼 다른 거 먹어야지. 이거 먹을까? 어때? 맛있어? 설탕 코팅이 너무 얇아서 안 느껴져. 입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사르르르 녹아버리는데? 그치? 그러니까 말이야. 사르르르 녹아서 사라졌어. 잠깐만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콜라 안 불렀네! 맞다 콜라. 콜라 다 만들면 연락달라 했단 말이야. 빨리 연락해봐. 캐리 고맙 케빈 너무해. 아유 미안 미안. 우리가 탕후루 먹다가 너를 깜빡했지 뭐야. 그래도 많이 남았어. 빨리 먹어. 일단 이걸 한번 먹어볼래? 처음 보는 탕후루네. 그치? 처음 보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의 작품이라고. 어때? 너무 맛있는데. 정말? 그럼 다른 것도 먹어봐. 이번에는 이거. 콜라야 너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우리 너무 기분 좋다 그치? 다음번에도 더 맛있는 거 만들어줄 테니까 레시피만 가지고 오라고. 역시 캐리가 짱이야. 친구들 오늘 꼬마 캐비와 함께한 탕후루 만들기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즐거운 걸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해피 패밀리 캐리.